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가산입니다. 오랜만에 지금 동물의 숲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밤 9시 경에 라이브를 할 예정이고요. 그 전에 잠깐 그냥 이렇게 동영상을 촬영해서 올리려고 합니다. 예. 많이 봐주시고요. 예, 라이브도 많이 와주시고요. 오늘 4월 25일 토요일. 아, 노골 상점이 드디어 리뉴얼 됐습니다. 기념식도 있고요. 여러분, 그리고 또 드디어 여우기를 볼수 있는 때가 왔습니다. 오늘 이벤트가 많네요, 그죠? 아, 고향에 돌아온 듯한 느낌이다, 이 게임 하니까 진짜. 제가 어머니 지금 병수발 들고 있어가지고요. 예. 그래서 병원에 있을 때마다 가끔씩 하긴 했는데, 예. 그렇게 뭐 많이 진행하지 못했고요. 예. 할수 있는 걸 좀. 모리스가? 우리 모리스한테 뭐 줄까요? 가면서 뭘 줄까? 모리스가 그거 좋아하니까. 야절매? 축구 유니폼 주네. 와, 야절매 주니까 축구 유니폼 주네. 지금 그 어저께 늘봉이라고 하는 나무 늘보를 만났는데 묘목을 팔더라고요. 관목하고. 그래서 그거 저기 뭐지? 제가 심어놨습니다. 집 근처에. 그래서 그 울타리를 조금 울타리를 제거한 다음에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가서 이게 뭐지? 선물 뭐지? 이동식 화장실. 아, 맞아. 어저께 했던 거. 어저께 샀던 거고. 잠시만, 이거 리폼 되나? 잠깐만요. 리폼 되면 분홍색으로 칠해놔야지. 가구에 있나? 이동식 화장실. 내가 가지고 있구나. 가지고 있어 안 되는 건가? 쓰자. 이거 DIY네. DIY가 있어야 되나? 이동식 화장실 안 되는구나. 오케이. 그러면 가서 하고 팔고 그다음에 노블 그 상점에 가보고. 야, 오늘 해야 될게 많네요. 여우기라는 애도 한번 있으면 만나봐야 되고. 이제 이동식 화장실은 여기다 설치하려고 제가 짠. 캠핑장이니까. 아, 그리고 바네사는 아마 지금 떠난 걸로 알고 있고요. 우리 바네사는 떠났습니다. 오, 와, 좋아졌네. 노후 상점. 와, 대박. 왕왕왕. 이제 진짜 정식 상점 같이 됐다. 그죠? 야. 우와! 대박! 야, 얘네들 저 유니폼도 맞췄네. 너무 귀엽다, 앞치마. 팔고 싶어. 일단 팔아야지. 보여줄게. 스팟. 이거는 내가 받은 거니까 안 되고. 자, 줘. 지출 가든 체어. 짓꽂이. 대나무 꽃병 안 되고. 팔래. 이거 뭐야? 해파리인가? 하하하, 이거 뭐지? 근데 이거? 아, 이 말이 지금 뭐죠?
꽃장식을 착용하자. 꽃이 없는데 나중에 해야 되겠다. 이건 뭐지? 슬라임 램프? 와, 이것도 좋다. 좋아 보인다. 앤티크 오, 17,000원이야. 오, 사버렸어. 어떡하지? 와, 고가품이다. 와, 대박이다, 진짜. 엄청 고가품 샀어요, 지금. 지금 경제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좀 과소비 느낌 있지만. 와, 이거 어떻게, 우와. 이런 것도 파네. 야, 별거 다 있네. 우와, 이거 뭐야? 컬러풀 낚싯대? 뭐 하는 거지, 이거? 와. 이거 뭐야? 별 모양 잠자리지? 뭔가 다른가? 우와, 뭐야, 이거. 고급 뭐가 생겼어. 그죠? 우와. 대박이다. 벌써 봐. 약, 빨, 장, 장미. 무슨 뭐야. 노란 튤립. 오렌지색. 오렌지색 아네모네? 하얀 아네모네. 장미. 이거는 뭐에 다 있었던 것 같고. 포장지고 있고. 이거 벌써 봐. 다 있는 건데. 타이머는 뭘까? 우와. 이거 뭔가 뭐가 있어. 이거. 코끼리 물 뿌리게? 돈이 없어서 지금 못 사고 있는데. 오, 뭔가 풍성해졌다. 분홍 투톤. 이야, 대해박, 대해박. 이것도 일본식 바둑이네. 이거 됐고, 이거 됐고, 이거 됐고. 와, 나중에 와서 좀 돈을 모은 다음에 사야 되겠네. 우와, 엄청 업그레이드야. 대박입니다, 진짜. 우와, 신난다. 가서 봐. 여우기란 애들 좀 보러 가야 되는데. 가서 봐. 잠시만요. 근데 아, 돈이 좀 있어야. 돌도끼 좀 만들어야겠다. 돌도끼. 돌도끼 만들려면 뭐가 있어야 되지? 엉성한 도끼를 먼저 만들고 나뭇가지, 돌 이거 만들 수 있고. 집에 가서 좀 수납하고 수납하고 오겠습니다. 야, 이거 오랜만에 하니까 좀 정신이 없네. 호호라 가면서 보자. 뭘 해야 되나. 일단 도끼 만들고. 가 있어야 되네. 도끼 만들고, 맞아, 돌도끼 만들고. 그다음에 수납하고 다 수납해 버리고, 수납해 버릴 거. 슬라임 램프. 아, 이건 어디다가 또 설치해야 될지. 지금 저는 돌을 많이 모으는 게 지금 중요합니다. 돌. 왜냐면 제가 지금 고인돌 공원을 조성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고인돌 아마 그 컨셉은, 공원 컨셉은 아마 유튜브 최초가 아닐까. 한번 자부해 봅니다. 그래서 한번 만들어 보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자, 가보자. 아, 저 뭐? 병원에서 할 때는 이제 막 그렇게 그냥 이렇게 막 집중해서 안 하고 그냥 하다 보니까 좀 그랬는데, 여기 다시 해보니까 와, 진짜 이거 헤드 너무 많네요. 되게 큰, 저 뭘까? 굉장히 큰 물고기인데, 이거 저건가? 큰잎 베스인가? 여러분은 주말 잘 보내고 계십니까? 와, 잡혔다. 힘이 뺐었나 보다. 와. 어, 여기 얘다. 예. 드디어 만났습니다. 여우기 만나다, 드디어. 와. 우와.
여기는 예술품 팔죠, 그죠? 49만 8천. 우와, 안 되겠다. 돈을 좀 더 모아가지고 와야 되겠다. 4,980배들. 기다려봐, 좀 기다려. 여우가 가지 말고. 제가 미술품 팔죠, 그죠? 미술품을 파는데 가짜, 가짜도 팔기도 하고 가끔 가품을. 이거 업데이트 됐다고 했는데 하는데 역시 닌텐도 그 뭐라 그럴까? 이게 지금 이 동물에서 많이 팔리니까 업데이트 충실하게 해주려고 하는 생각인가, 그죠? 아직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몇백만 장 팔렸을 거예요, 이거 벌써, 이거, 그죠? 이 게임. 오! 내가 준 옷 입고 있던 우리 파이프. 이야기를 왔어. 줄 게 없네. 좀 이제 좀 옷도 많이 사서 우리 이웃들한테 옷도 나눠주고 그래야 될 것 같아. 그죠? 이건 니몬가 보다. 어, 돌이다! 어, 돌 좋아. 요즘 돌이 필요해. 왜냐면 고인돌 만들어야 되거든요. 화석도 좀 캐고. 화석 캐봅시다, 화석. 이웃과의 소통은 좀 이따 라이브 한 시간에 하고 하도록 하고요. 일단 여러분, 제가 여기다가 고인돌 공원을 지금 만들려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여기다 이렇게 스톤헨지처럼 이렇게 네 개를 이렇게 딱 둘러서 돌을 좀 많이 모아야 됩니다, 여러분. 뭐 오늘 왜 이렇게 화석이 안 보이냐? 화석. 돌 키자. 돌 나와라. 철광석보다 돌. 돌, 그렇지, 돌 나온다. 좋다, 오케이. 돌, 어, 금광석 나왔다. 철광석 필요 없어. 철광석보다 돌을 원하다니. 이런 일이 있을 수가. 그리고 오늘 바네사가 나가서 내 집이 또, 우리 또 새로운 이웃을 하나 또 받아들일 수 있게 돼서, 오늘부터는 또 이웃 탐험도 한번 담당해보도록 하고요. 화석 왔다. 왔어. 어, 여기 왔다. 저기 여우기 그건가 보다. 오. 야. 점점 뭔가 발전하고 있죠, 마을이. 어, 잠시만, 저거 잡아야 되겠다. 너무 귀엽게 생긴 우리 꽃사마귀. 이거 내가 나중에 박제하려고 지금 잡고 있어요. 아, 너무 좋다. 우리 현실에서 날씨도 좋고 동숲에서 날씨도 좋고 너무 좋은 거 아닙니까? 바람이 좀 불더라고요, 오늘. 근데 우리 강아지들도 지금 행복에 겨워하고 있는데.
오늘은 집에 저기도 물도 주고. 예. 저기 오랜만에 집에 와서, 오랜만에 온 것도 아니죠. 이틀 만에 와서 그리고 화단에 물도 주고 다 했습니다. 예. 어머니는 많이 좋아지셨고요. 예. 어머니 수술하고 난 뒤 많이 좋아지셔서 이제 스스로 혼자서, 예, 거기 가실 수도 있고 화장실 가실 수도 있고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아마 내일까지는 집에 있고 그 다음날 이제 월요일에 또 이제 가서 어머니랑 또, 어머니 혼자 계시면 심심하니까 그죠? 가서 말벗도 해드리고. 지금 어머니 목포 한국병원이라는 데 계시는데, 어우 거기 그 간호사분들도 그렇고, 아, 너무 친절하시고, 아 진짜 이 진짜 이 뭐라 그럴까, 이 그 진짜 그 뭐라 그러지, 그 사명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는 생각이 딱 드는 그런 분들이셨어요. 제가 옛날에 서울에, 우리 옛날에 지도교수님이 서울의 모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 진짜 형편없는 막 그 간호사들이 이렇게 있으면 제가 가서 뭔가 물어보려고 가도 자기 그것만 하고 있어요. 자기 서울의 모 종합병원입니다. 서울의 모 종합병원이고 모 대학병원이에요. 대학병원 거기까지 말씀드릴 수 있는데 완전히 그냥 갔는데 간호사가 가도 뭔가 얘기하러 가도 그냥 너 왜 왔냐 이런 식이야. 근데 이 목포 한국병원은 진짜 너무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진짜 뭐 어떻게 된게 그거네. 판 것만으로도 그 땅을 파서 그 한 것만으로도 벌써 만벨이 모였네. 와 우리 가서 한번 그걸 사봅시다. 그림을. 여기 어디 갔냐? 그전에 벌써 여기 아까 전에 다 캤었나? 나온다. 철광석 돌. 철광석 철 돌 돌 많이 돌이 더 나와라. 철광석 필요 없어. 점토 나오고 돌. 야 오늘 진짜 재밌다 이렇게 하니까. 오랜만에 하니까 재밌네요. 이렇게 방송하면서 하는 게 재밌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는 게. 팔게요. 팔고 싶어. 팔고 싶은 물건은 이런 거 다 팔고 돌은 팔면 안 되고 성마기도 팔지 말고 잡초도 금강산 팔면 안 되고 점토 팔면 안 되고 이렇게 팔겠습니다. 오! 만원밖에 안 해? 되게 뭐 많이 잡았는데. 자 우리 빨리 가봅시다. 알았어봐. 어디 있어? 우리 아 근데 여우기 어디 있었지? 저기 왼쪽에 있었죠? 자 여우기한테서 우리 작품을 사봅시다. 오! 왜 날 버디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뭐 자기 멋대로요 이제. 어 있다 여우가 사줄게. 살래. 가끔 가품을 판다고 그러는데 한번 볼까? 품이가 가품인가? 모르겠다. 반 고흐의 해바라기인데 그죠? 일단 가서 아 저 KK야 나름대로 그건데 나름 유명한 앤데 청중이 별로 없네.
이거 한번 하면 되려나? 근데 이거 가품인지 진품인지 모르겠는데? 미술품을 찾았어. 오, 증설할 수 있대. 와, 하루 걸리나? 벌써 화성갑수 화석검정 해야지. 미술관 하루 기다려야 되나? 어? 언제 세 개나 발견했지? 어? 컬렉션에 없는 것도 있대. 기증해야지 그러면. 기증할래. 프레나. 와, 메모드의 머리. 야씨. 이건 뭐지 그러면? 브라키오사우루스의 가슴이래. 엄청 크겠다. 화석, 오케이. 가만 있어봐. 그러면 혹시 저거 아니야? 6시 이후에 나비 보뱃다우 한번 들어가야죠. 들어가야 되고. 여우기 또 없나? 더 살 수 없나? 여우기한테? 여우가 아, 더 사고 싶어. 그저 저기 섬에 그거 있었는데. 가봅시다 한번. 정박해 있었는데 섬에 배가. 그럼 가면 거기 또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제시카, 어, 내가 선물해주는 옷 입고 있어. 알아, 공주. 뭐 줄 거 없나? 금광석 줘볼까? 제시카 사랑해. 돈을 받아줘. 와, 금을 주니까 학생복을 주네. 금값이란 얘기인가? 학생복이? 그냥 가봅시다. 갈 수 없나 여기? 자, 만들어. 역시 약간 밀수하는 데 같다, 그죠? 어, 좋아, 대충 됐어,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일단 여옥한테서 그 얻은 것까지 했고요. 오늘 밤에 또 라이브를 재밌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